오늘은 얘가 복귀하는 부분을 좀더 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오른발이 크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착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귀를 할때 되게 약간 억지로 가죠, 이렇게. 네. 억지로 가서 오른발이 다시 일로 오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액팅을 해보면은 저렇게 한 번에 첫 자세로 돌아간다는 게 되게 좀 억지스러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제가 이게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네. 이원 안에서 그냥 복귀를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원 안에서 복귀를 하려면은 좀더 스텝이 필요하겠죠. 스텝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필요할지. 자, 그러면은 우선은 자, 요렇게 돌아오는 애를 좀이원 안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46에서 57로 가니까,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46에서 컴으로 키를 한번 잡아주고, 아까 56프레임이었나? 자, 이때, 일단은 요 안으로 좀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아이고, 57이었구나.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죠. 자, 네. 근데 너무 빠르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좀더 넓혀 볼게요. 돌아갈 때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발의 위치, 교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은 우선 두발 중에 하나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저기, 아까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 발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디딤발이래. 그 이쪽 발의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발 중에 오른발보다는 이 발이 옮기기가 좀더 수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발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복귀가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이 발이 움직이려면 이 발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고, 자, 지탱을 하면서 이쪽으로 무게가 좀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렇게 갖고 오겠죠. 자, 그러면서 뒤에 있는 발을 이제 가지고 올 건데, 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 아직은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좀더 있어야 되겠죠. 네. 얘를 저 뒤로 보내볼게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은데, 왼발을 자, 여기서 좀더 대기시킬게요. 자, 그러면은 66프레임까지 요 발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66프레임까지 저 오른발이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왼발은 빨리 와야 되겠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자, 발목은 아직까지는 한요 정도까지 해줘야 되고, 자, 이제는 컴의 위치가 여기서 왼발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왼발이 다 오기 전까지는 무게중심이 요 오른발에 다 쏠려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저 발이 아직 떠 있는데, 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일로 가면 안 되겠죠. 네. 뒷발목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무게중심을 일로 갖고 오고, 자, 발을 갖고 왔어요. 자, 근데 이제 컴은 이전에 잡혀있던 키가 있어서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어느새 이제 왼발이 왔어요. 왼발이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무게중심이 좀 중심으로 와야 되겠죠. 네. 자, 중심으로 좀더 갖고 오고, 좀 가운데로. 아직은 상체는 좀 나중에 하고. 자, 와가지고 여기서 조금 이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이렇게 뒤로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다시. 자, 이렇게 하니까 얼추 지금 다리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돌아오죠. 네. 자, 이제는 돌아온 그 포즈에서 홀딩을 좀더 추가해서 또 만들어 봅시다. 홀딩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돌아와서 좀 대기하는 게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하고, 복귀까지 해서 이렇게 머무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얼추 지금 1차 그 공격을 자 때리고 자 이렇게 스텝을 써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 만들어졌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상체는 그냥 흘러가기만 놔뒀는데, 자 이제는 이렇게 돌아올 때, 아직은 초안이기 때문에 자 프레임을 기억하시고 55, 66이니까 55 프레임에서 좀더 이렇게 상체나 이런 애들을 좀더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리고 팔도 지금 보면은 약간 그냥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얘네들도 좀 이렇게 칼날 관리도 좀 하고요. 55에서 자 66으로 할 때는 얘가 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동작 포즈가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약간 일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무기는 좀더좀 들어서 들어가게끔 하나 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귀를 할 때도요, 일어나서 자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요 정도에서는 조금씩 이제 디테일을 좀 넣자면, 여기서 좀 몸을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자 복귀로 좀 들어가줘야 돼요. 네. 무기를 좀더 들어주고, 자 어떻게 보면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 좀 숨을 좀 들이마시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자 80프레임으로 진입하면서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네. 후 쉬는 거죠. 우리가 후 하고 호흡을 내뱉으면 조금 상체가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상기됐던 팔들도 좀 떨어지고, 아 제가 지금 팔 쪽은 하나도 안 잡았네. 키가 자 73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상기시켰다가 여기도 좀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팔꿈치로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좀더 와일드한 흐름으로 공격을 다 했으니까 마지막에 좀 칼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털듯이 좀 그런 동작을 좀 하고 싶어서 그냥 얌전히 그냥 복귀하는 것도 좋지만, 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쫙 털어주는 이런 동작도 넣어주면 좋으니까, 네. 후 하고 여기서는 살짝 다시 호흡을 조금 다시 들이마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어깨도 살짝 상기시켜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약간씩 올라가죠. 이렇게 네. 도착하고.
그래서 공격을 할 때, 우리가 한요 구간에서는 타격 구간에 이렇게 포즈를 잡지만, 공격이 시작하는 앞과 뒤에 부분에는 단순하게, 그냥 준비 포즈에서 사전 포즈로 넘어가서 여기서 타격을 딱 하고 타격을 홀딩을 준 다음에 그냥 돌아간다. 그냥 스텝 쳐가지고 복귀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얹혀져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네. 숨을 쉬는데 공격이라는 이런 모션은 일상적인 모션이 아니고 되게 격한 모션이죠. 네. 격한 모션일 때는 우리가 평소보다 호흡 처리가 되게 격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포즈를 잡을 때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때리기 전에 어떻게 될까? 숨을 들이마시나요? 호흡을 빡 치죠. 네. 그러니까 언제 들이마시냐? 이 사전 포즈를 잡는 이 포즈에서 하고 들이마셨다가 여기서 강하게 힘을 뿌리면서 여기서 후 뱉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뱉은 상태에서 홀딩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한요 정도 포즈에서 다시 한번 숨을 좀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의 앞뒤로 호흡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 1타지만 네. 1타, 2타, 뭐 3타 이렇게 치게 되면 사실 이거 안에도 호흡의 들숨 날숨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격의 리듬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연타로 할때 네. 그때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1타에서도 충분히 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여기까지는 호흡이 들이마신 게 아직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들이마시냐면 요때 요때 얘폐 속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네. 요때 공기 가득 차면은 약간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겠죠? 펴졌다가 여기서 내려 그으면서 빡칠때 우리가 입으로 팍 하면은 뭐예요? 이게 호흡을 내뱉는 거죠. 네. 그리고 돌아오면서 여기서 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나중에 호흡을 조금 더 크게 담겠다 그러면은 여기 구간이 늘어나면 되는 거죠. 조금 늘려볼까요?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 긋는 건데 여기를 조금 벌려볼게요. 여기서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더 크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냥 크게 해볼까. 호흡을 들이마시면 저 당겨지고 이 무기 팔은 오른팔은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더 호흡을 들이마셨으니까 더 위에서 더 머물러 있다가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어때요? 더 마무리가 후 들어가죠. 여기까지 16프레임까지는 조금 호흡을 눌렀다가 여기서 야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그러면은 사실 여기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호흡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내쉴 때더 시간을 많이 쓸까요? 들이마실 때 많이 쓸까요? 들이마실 때더 많이.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들이마신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차라리 여기를 조금 더 짧게 쓰고 이때 좀 길게 한다면 더 호흡 쪽으로 더 아. 표현이 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타이밍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폐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요 발은 아직은 여기서 조금 뒷다리라 그러고, 복사가 안 됐네. 아이고, 왜 이래. 아직은 T10이 정리가 좀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자, 여기서는 적당히 따라가게끔 잡아줘야 돼. 이렇게 단순한 1타지만 앞뒤로 네. 이렇게 호흡 표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1타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직은 좀 걸려있죠. 여기서는 조금 더 밀어줘야 될것 같아요. 더 이렇게. 자, 요거는 좀 안정돼 보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되게 불안해 보이죠? 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죠? 좀더 요런 포즈로 좀 해줘야지 좀더 긴장되고 좀더 공격적이고 더 힘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포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면 자, 여기서도 좀더 끌어서 갈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들어갈 때 머리도 얘가 지금 머리가 큰 애기 때문에 머리의 역할이 또 큽니다. 자, 나중에 여기서 이제 힘이 걸리는 표현도 좀할 건데 네. 아직은 이 단계는 아니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전 거랑 또 자, 비교를 해보면 자, 위에 원판 좀 지우고 한번 보면은 앞뒤로 호흡을 넣어서 자, 이렇게 넣었더니 무미건조한 부분이 좀 이렇게 좀더 풍부해졌죠. 네. 그래서 항상 공격은 호흡에 따른 타이밍. 공격 타이밍 변화. 호흡을 동반한 공격의 타이밍 변화를까지 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좀더 재밌는, 느낌 있는 공격 모션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좀더 진행을 해볼게요. 네.